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 점심 또는 저녁에 이렇게 꾸준히 요가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에는 몸의 컨디션이 나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찾아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 날 너무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잠시 멈추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아, 오늘 나의 상태는 이렇구나 하고 바라보고 인정하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수련이 됩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이미 아주 성숙한 삶의 태도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마주 앉아서 요가 수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안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한층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를 통해 긴장을 잠시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발 뒤꿈치를 본인 몸 가까이 가져다 놓고 반대발도 그 앞에 내려놓은 자세로 앉습니다.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면서 양쪽 좌골뼈를 한번 바닥 깊숙이 눌러보세요. 거기에서 다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고 턱끝을 가볍게 쇄골 쪽으로 당겨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골반 위에서부터 상체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코로 길게 내쉴 때 정수리는 계속해서 천장 쪽으로 뻗어 올리면서 양쪽 엉덩이와 허벅지의 무게는 바닥으로 무겁게 내려보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한 손 한 손 손바닥이나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두고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제 눈도 가볍게 감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로 길게 다 내쉬어 보세요. 계속해서 코로 깊게 마시고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호흡해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마다 나의 앉은 키가 커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숨을 끝까지 다 내쉴 때 계속해서 키는 커진 상태를 유지하지만 엉덩이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도록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코로 길게 내쉽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새로운 공기가 내 몸속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코로 길게 내쉴 때는 내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내보내진다는 느낌으로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이제 세 번의 호흡을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갈비뼈의 앞 뒷면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키가 커지는 것도 느껴보세요. 코로 끝까지 다 내쉴 때 배꼽은 살짝 더 등 뒤로 한번 끌어당겨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숨을 다 내쉴 때 복부는 살짝 끌어당기지만 목과 어깨의 힘은 툭
풀어내세요. 마지막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마신 숨을 완전히 끝까지 다 비워보세요. 이제 천천히 두 눈을 뜨고 깜빡깜빡 어지럽지 않게 해주세요. 괜찮아지셨으면 양손도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둡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다시 한번 상체를 바르게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고개는 오른쪽으로 툭 떨어뜨리면서 왼손끝을 바닥 향해 한번 밀어봅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와 왼손끝이 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을 뻗어내는 만큼 머리의 무게도 바닥으로 떨구어 줍니다. 이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고개 살짝 들어 올려서 내쉴 때 턱끝 당겨서 오른 허벅지를 바라볼게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턱끝 한 번 더 쇄골 쪽으로 당겨오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내쉴 때 턱끝을 쇄골 쪽으로 조금 더 당겨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내쉬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반대쪽으로 가봅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상체 바르게 세우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툭 떨어뜨리면서 오른 손끝으로 바닥을 한번 밀어볼게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면서 가볍게 힘을 풀어냈다가 내쉬는 숨에 손끝과 정수리가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뻗어냅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을 먼저 뻗어내고 머리의 무게는 가볍게 바닥으로 툭 떨구어 주세요. 이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살짝 고개 들었다가 내쉴 때 턱끝을 당겨서 왼 허벅지를 바라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턱끝은 쇄골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당겨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턱끝 당겨올 때 배꼽은 더 아래에서 위로 끌어당겨주세요. 마지막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턱끝 당겨서 목의 뒷면과 옆선을 함께 늘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 들고 올라와서 내쉴 때 정면 바라보고 양손 깍지 껴서 뒤통수로 가져가세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쭉 열어내 보세요. 내쉬는 숨에 턱끝을 가볍게 쇄골 쪽으로 당겨오되 뒤통수로는 계속해서 손바닥을 위로 밀어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숨이 모자라면 한 번 더 쉽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는 가볍게 머리를 누르지만 머리로는 조금 더 강하게 손바닥을 밀어주세요. 한 번 더 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 뒤통수로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아주 천천히 고개 들고 올라와서 정면 바라보고 천천히 한 손 한 손 풀러서 무릎 위에 내려놓고 다시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배울 동작은 장경인대 이완 자세입니다. 장경인대란 이 허벅지 옆면에 깊숙한 곳 안쪽에 있는 인대를 말하는데요. 요즘 흔히 폼롤러를 이용하거나 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동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도구 없이 스스로의 몸만으로 깊숙이 풀어내는 자세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잘 익혀두셨다가 평상시에도 많이 스트레치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바닥에 짚어서 안전하게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눕겠습니다.
발 뒤꿈치는 적당히 허리 뒤쪽이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아질 정도의 위치에 가져다 두시고요.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 당겨와서 오른 발날을 왼 무릎 바깥으로 걸쳐냅니다. 우리 엉덩이를 이완하는 동작을 할 때 만드는 사자 자세를 하시면 돼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두 다리를 왼쪽 바닥을 향해 쓰러뜨립니다. 손은 그냥 편안하게 빼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오른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닿게 되면 이제 왼손을 뻗어서 오른 발목을 잡을 거예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으로 오른 발목을 조금 더 잡아당겨서 왼쪽 허벅지 깊숙한 곳에 발이 도착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져오실 때 이미 오른 허벅지 바깥쪽 깊숙한 곳에 조금 자극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팔을 옆으로 뻗어서 오른 손등은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가셔도 좋고요.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원하신다면 이제 왼손을 풀어서 오른 무릎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무릎은 왼손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오른 발바닥으로는 그대로 바닥을 누르세요. 여기에서 우리 다섯 번 더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숨 깊게 마시고 살짝 돌아오셔도 돼요. 내쉴 때 다시 한번 손으로 허벅지나 무릎을 강하게 밀어보세요. 무릎에 손이 너무 안 닿는데 싶으시면 허벅지를 밀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면서 가볍게 물러났다가 내쉴 때 조금 더 강하게 밀면서 오른 발바닥은 최대한 바닥에 닿아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세 번 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아주 살짝만 풀어내세요. 완전히 힘을 툭 풀지는 말고요. 내쉬면서 조금 더 늘려내고 오른 엉덩이 바깥쪽과 허벅지 바깥쪽 깊숙이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숨 깊게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는 숨에 밀어낼 때 너무 허리나 천골이 바닥에서 번쩍 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닥으로 낮추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물러났다가 내쉴 때 아주 강하게 밀어낼 때 배꼽도 끌어당기고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깊숙한 곳에 자극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주 천천히 뒤로 빠져나오듯이 힘을 풀어서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세 번 갈 거예요. 우리 다섯 번 동안 호흡을 하는 동안 처음 하시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조금 무서웠을 수 있어요. 다섯 번 갔다 왔으니까 이번 세 번은 조금 더 깊고 길게 밀어내 보겠습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준비합니다.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강하게 밀어내면서 두 엉덩이는 최대한 바닥 쪽으로 낮추고 오른 어깨 바닥에 깊숙이 누르세요. 마시면서 가볍게 물러나고 내쉴 때 팔이 쭉 펴질 정도로 힘있게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극이 조금 깊숙해도 괜찮아요. 허리가 아프지만 않다면 숨 마시면서 살짝 물러났다가 내쉴 때 배꼽 충분히 끌어당기면서 엉덩이 누르고 허벅지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서 빠져나오고 그대로 양손 바닥 짚어서 왼 발바닥을 먼저 바닥으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세우면 아까 처음에 만든 사자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 다리 천천히 풀어서 내려두면 오른 허벅지 바깥쪽 깊숙한 곳이 조금 시원해지셨을 거예요. 한번 엉덩이 들었다가 다시 멀찍이 내려놓아서 천골이 바닥에 잘 닿아 있게 만들어줄까요? 바로 반대쪽으로 움직여봅니다. 이제 왼무릎 가볍게 접어서 왼 발날을 오른무릎 바깥쪽에 걸어줍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은 편안하게 옆으로 열어내면서 왼 발바닥이 오른쪽 바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져갑니다. 발바닥이 다 닿았으면 이제 오른손을 뻗어서 왼 발목을 잡을 거예요. 호흡은 편안하게 하면서 충분히 몸 가까이로 왼 발바닥을 끌고 옵니다. 꼭 제가 가져오는 만큼 가져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본인한테 충분한 자극이 느껴지는 곳까지 가져왔으면
엉덩이가 물론 살짝 들릴 수밖에 없지만 허리 뒤쪽이 너무 번쩍 들려서 딸려가는 일은 없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겨주면서 숨 쉬고 여기에서 멈추어서 왼손등만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깊이 가길 원하시면 이제 오른손 풀어서 무릎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을 밀어내면서 5번 호흡하겠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밀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길게 내쉴 때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자극은 이 왼쪽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두 번 더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밀어내고 배꼽 끌어당기고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줄게요. 마시면서 물러나서 잠시 기다리면서 발의 위치도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이제 다시 세 번 깊숙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자신감 있게 밀어내 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팔꿈치가 쭉 펴질 정도로 끝까지 밀어냅니다. 배꼽 끌어당기고 두 번 더 합니다. 숨 마시고 끝까지 다 내쉬는 동안 왼 허벅지 안쪽에 좀 더 깊은 자극이 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마시면서 살짝 빠져나왔다가 내쉬면서 아주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주 천천히 빠져나와서 양손 내려놓고 오른 허벅지 안쪽에 힘으로 오른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서 두 무릎을 세우고 이제 조심히 왼 다리를 풀러내셔서 돌아오세요. 그대로 무릎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깍지 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충분히 무릎을 끌어당겨줍니다. 이제 손을 풀러서 천천히 편안한 쪽 바닥으로 돌아 누워서 상체 일으키셔서 앉으실 거예요. 두 번째 자세는 앉아서 다리 뻗기 변형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충분히 늘려주기도 하고 복부를 강화시켜주기도 하는 좋은 자세예요. 한번 천천히 따라 움직여 보세요. 그대로 한 발 한 발 쭉 뻗어서 엉덩이를 바닥에 두고 척추를 펴서 앉습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서 허리가 충분히 쭉 펴질 수 있도록 한번 앉아보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손은 편안한 곳 바닥을 짚고 먼저 왼무릎을 접어서 가까이 끌어당겨 올게요. 이제 먼저 오른손을 뻗어서 왼발날 바깥쪽을 감싸쥐고 천천히 한번 들어 올려봅니다. 들어 올리셨으면 중심을 잘 잡고 왼손을 마저 들어서 이제 왼발날 안쪽에 이렇게 팔이 교차되도록 잡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왼발바닥을 밀어서 팔도 펴고 다리도 한번 쭉 펴내 볼게요.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발바닥, 손바닥이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바닥에 있는 오른발 뒤꿈치도 계속 밀어내고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다시 한번 상체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발 꽉 잡으세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왼손을 빼내면서 몸을 틀어서 왼손을 뒤로 가져가면서 가능하다면 시선도 왼손 끝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호흡 3번 해봅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척추 바로 세우고 내쉬는 숨에 마치 왼 발바닥과 왼손 끝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척추 계속 일으켜 세우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시선은 왼손 끝을 따라가면서 오른발 뒤꿈치도 밀어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계속해서 배꼽 끌어당겨서 상체 세우세요. 내쉬는 숨에 왼발바닥 밀어내면서 왼손 끝은 더 뒷벽을 향해서 쭉 뻗어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왼팔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두 손 포개서 왼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왼발바닥 내려두고 그대로 양손 짚어서 왼다리를 쭉 펴내면 왼쪽 다리가 살짝 길어진 것 같은 느낌도 느껴지실 거예요.
두 다리 가볍게 살랑살랑 움직이셔도 좋고 위아래로 털어내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척추 바로 세우고 이제 반대쪽 갑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무릎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세요. 먼저 왼손을 뻗어서 이제 오른발날 바깥쪽을 잡고 조심히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겨서 중심을 잡아야 오른손을 떼실 수 있어요.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와서 교차해서 발날 안쪽을 잡고 배임 꽉 잡고 정수리 위로 끌어올리면서 다리도 한번 쭉 펴내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바닥 밀어낼 때 배꼽 더 끌어당겨서 척추 세우고 좋아요. 이제 천천히 오른손을 빼내서 상체를 틀면서 시선도 오른 손끝을 따라가 봅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실 때마다 정수리를 위로 뻗어내고 내쉴 때 손끝과 오른 발바닥이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꼽 계속 끌어당기면서 두 번 더 호흡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끝 발바닥 멀어지게 할 때 왼발바닥도 한 번 더 밀어주세요. 배꼽 계속 끌어당기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아주 천천히 오른팔 앞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오른 무릎 가볍게 접으면서 깍지 낀 손으로 무릎 당겨옵니다. 쿵 떨어지지 않도록 배 힘으로 조절해서 오른발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한 손 한 손 엉덩이 옆 바닥을 짚어서 두 다리를 쭉 펴면 다리 길이가 조금 비슷해졌죠? 두 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도 주고 위아래로도 툴툴툴툴 털어주세요. 충분히 털어내봅니다. 좌우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이제 한 발 한 발 가지고 돌아와서 정면 바라보고 앉겠습니다. 오늘은 장경인대 이완 자세와 앉아서 다리 뻗기 변형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장경인대 이완 자세와 앉아서 다리 뻗기 변형 자세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장경인대 이완 자세를 하실 때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골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내려두신 상태로 수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